안녕하세요, 소금 베이킹. 오늘은 멜론빵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빵 위에 올려질 비스킷부터 만들어 냉장 휴지를 해두는데요. 볼에 실온에 두어 말랑해진 버터를 넣고 거품기로 부드럽게 한번 풀어주세요. 많이 섞을 필요는 없고요. 이미 실온에서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덩어리 진곳 없이 몇 번만 섞어주세요. 설탕을 세 번에 나누어 넣어주며 섞어주세요. 설탕을 한 번에 넣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번 나누어주는 것이 설탕이 더잘 섞여요. 달걀을 한 대 섞어 세 번에 나누어 넣어주며 충분히 크리마를 해주세요. 계란을 넣는 과정에서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계란과 버터의 온도가 차이가 없을 것, 계란이 차가우면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넣지 말고 여러 번 나누어 넣을 것. 마지막으로 한 번씩 계란을 넣어줄 때마다 충분히 휘핑을 해줄 것인데요. 계란을 넣고 버터 반죽과 완전히 한 반죽의 느낌이 날때 다시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다 넣고 유화가 잘된 반죽은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이 날 거예요. 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계란을 넣는 과정에서 분리가 일어나기 쉽고 분리가 일어난 반죽은 완성품의 식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제 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를 체에 쳐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주걱으로 11자 모양으로 섞어주세요. 비스킷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많이 섞으실 필요 없고요. 날가루가 없어질 때까지만 섞어주세요. 비닐에 넣어 빠른 휴지를 위해 납작하게 모양을 잡고 냉장 휴지를 식혀줄게요. 이제 빵을 만들어 주는데요. 볼에 버터를 제외한 강력분, 설탕, 소금, 이스트, 생크림, 우유와 물을 넣고 저속으로 1분 정도 돌려주세요. 처음부터 고속으로 올려버리면 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저속부터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되어 돌아가고 1분 정도 뒤에 버터를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버터를 넣어주면 버터의 유지 성분으로 글루텐 형성이 방해되기 때문에 글루텐이 어느 정도 형성된 후 넣어주는 것이 좋아요. 저속 1분, 중고속 8분, 저속 2분 정도에서 10분에서 11분 정도 반죽을 해주었어요. 반죽의 일부를 떼어내 살살 펴보세요. 반죽이 찢어지지 않고 손가락이 비칠 정도로 탄력 있게 늘어난다면 반죽은 잘된 거예요. 만약 반죽이 찢어지거나 탄력 있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반죽기를 좀더 돌려주세요. 반죽을 정리해서 랩을 씌우고 공기 구멍도 뚫어준 뒤 1차 발효를 해주세요. 저는 1시간 정도 해주었어요. 그리고 1차 발효를 하는 동안 냉장 휴지한 비스켓 반죽을 꺼내 10등분을 해주세요. 동그랗게 빚은 후 잠시 냉장고에 둘게요.
1차 발효를 마친 반죽은 핑거 테스트를 해주세요. 손가락에 밀가루를 묻힌 뒤 깊게 반죽을 찔렀을 때 찌른 모양 그대로 유지된다면 발효 완성이에요. 반죽은 10등분하여 둥글리기 후 중간 발효를 해주세요. 둥글리기는 반죽의 아래쪽을 새끼손가락 라인을 이용해 밀어 넣어주면서 반죽의 윗면을 펴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중간 발효를 10분 해줄게요. 냉장 휴지한 비스킷 반죽을 꺼내주세요. 작업대에 비닐을 한 장 깔고 비스킷 반죽을 올려놓고 그 위에 비닐을 한 장 더 깔아주세요. 손바닥으로 가볍게 한번 눌러준 뒤 밀대를 이용해 두세 번만 밀어주세요. 너무 많이 밀면 얇아져서 성형할 때 찢어지거든요. 중간 발효를 마친 빤 반죽 위에 비스킷 반죽을 올려서 모양을 잡아준 뒤 설탕을 묻혀주세요. 그리고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모양을 내주세요. 이렇게 팬닝을 해서 2차 발효를 해줄게요. 두 배 정도의 부피가 될 때까지 40분 정도 2차 발효하여 180도의 오븐에서 15분 정도 구워주었어요. 구워진 멜론빵은 식힌 망에서 충분히 식혀주세요.